세강류의 남자 히비키다. 그의 아버지는 히비키 고이며 뛰어난 격투가였습니다. 하지만 격투대회에서 우패의 제왕이라 불리던 사가테에게 목숨을 잃고 마는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격투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무술가라 불리던 흥미마상류 고우켄을 찾아가 제자가 되는데 고우켄의 일대 제자로서 류와 켄보다 선배입니다. 격투에 뛰어난 재능은 있었지만 사가트를 향한 분노의 복수심이 너무 많았는데 사리의 파동에 빠질 것을 우려한 고우켄은 단을 파문시키고 맙니다. 그 후 최강류라는 정체불명의 격투수를 만들고 도장까지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엉터리 기술이라 얼마 안 가 쫄딱 망합니다. 히비키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사가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가트는 단에게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얻어 터지기만 합니다. 베가 장군에게도 어그로를 끌지만 무시당합니다. 강해지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나지만 브라질에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마음씨 착한 블랑카가 도와줘 살게 되죠. 이 계기로 둘은 절친한 친구가 되는데 같이 개그 캐릭터가 되기도 하죠. 단은 질투가 심한데요. 절친인 블랑카가 인기가 많아지자 좋아하긴커녕 질투합니다. 제자로는 사쿠라가 있습니다. 류가 자신의 제자라고 거짓말해 겨우 제자로 거둔 건데요. 사쿠라도 류를 만나기 위한 도구로 단의 제자가 된 겁니다. 사쿠라는 결국 류를 만나게 되자 단은 류까지 시기합니다. 그리고 제자인 사쿠라에게도 패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단은 블랑카와 사쿠라가 최강류의 문화생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단이 행방불명되자 블랑카와 사쿠라가 찾아 나서기도 하죠. 히비키단이 탄생하게 된 재미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1990년 스트리트 파이터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그 계기로 격투 게임 붐이 일어나 다른 게임 회사들도 격투 게임 제작에 돌입합니다. 현재 킹 오브 파이터로 유명한 SNK도 아랑 전설을 시작으로 격투 게임 시장에 들어서는데 캡콤의 직원들까지 영입해 스트리트 파이터와 비슷한 분위기의 게임들을 출시합니다. 캡콤과 눈치 싸움 중 SNK가 먼저 도발을 시전하는데요. 용호의 건을 발매하는데 문제는 주인공인 료 사카자키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와 켄을 짬뽕해놓고 기술까지 비슷했죠. 거기다가 SNK는 후속자들도 성공해 캡콤과 라이벌 회사로 성장합니다. 이에 캡콤도 SNK를 도발합니다. 사가트가 로버트의 머리와 류의 도복을 입은 캐릭터의 머리를 잡고 있는 일러스트를 공개한 것이죠. 시작부터 암울한 히비키단의 첫 데뷔입니다. SNK는 더 큰 도발로 캡콤에게 하답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94, 루갈의 동상 컬렉션을 보면 가일, 고우키, 페이론, 장기에프의 동상들이 나옵니다. 빡친 캡콤은 더 큰 도발로 맞대응하는데요. 일러스트로만 존재했던 히비키단을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 출전시켜버립니다. 기술도 료와 로버트를 따라했고 유리의 승리 포즈도 대놓고 가져오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약하게 설정해 개그 캐릭터로 만들어버립니다. SNK도 이런 점을 인식했는지 킹 오브 파이터 96에서 료와 로버트의 장풍이 짧아지고 성능이 약화됩니다. 도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두 회사가 콜라보 게임을 내는 등 이 사건을 유쾌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약체라는 설정이 오히려 히비키단의 매력이 되어 인기가 많아집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 성능이 좋아지자 유저들에게 강하다고 항의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